오늘은 시간이 삼합 공간을 지나면서 물질을 만들어내는 삼합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공간으로 변한다는 개념을 먼저 기억하세요. 먼저 몇 개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본 적이 있나요? 동양에서는 생소한 그림이지만 서양에서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그림들은 시간과 공간을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 어려우신가요? 그럼 제가 두 개의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 뱀입니다. 이 뱀이 둥그런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고 안쪽에는 마치 우주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뱀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시간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원삼인데요. 이 그림에서 바깥쪽에 있는 원형은 시간의 영원한 순환을 상징함을 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삼각형 두 개의 꼭지점이 위로 하나, 또 아래로 하나가 서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삼각형은 세계, 즉 육체와 물질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생장세멸 과정을 표현한 건데요. 태어나고 가장 화려한 꼭지점을 지나 늙어 죽어가는 윤회 과정인 거죠. 정반대편 삼각형은 죽어서 영혼의 세계에서 때를 기다렸다가 새로운 영혼을 얻어 다시 새끼로 오르는 과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두 개의 삼각형이 이 바람개비처럼 회전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로 바깥에 있는 원형으로 바뀌면서 시간의 영원한 순환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리학에 응용해 볼까요? 바로 삼합운동이 삼각형입니다. 위로 향한 삼각형은 새끼 인오술 삼합운동을, 아래로 향한 삼각형은 공개 신자진 삼합운동을 상징합니다. 이런 삼합운동의 의미를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살펴볼까요?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여기에서는 시간이 공간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무언가 심오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나요? 바그너의 표현은 명백합니다. 시간이 어떤 이유에서인가 공간으로 변한다고 설명합니다. 청간합을 이해하면서 청간은 에너지이자 시간임을 살펴보았는데요. 시간이란 물질과 육체가 없는데 어떤 이유로 공간으로 바뀐다. 바그너가 설명하는 공간이란 무엇일까요? 공간의 개념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텅 빈 공간, 두 번째 물질과 육체가 존재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텅 빈 공간은 지구에서 보는 하늘과 같은 곳인데요. 텅 비어 물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 지구 표면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땅이 있어서 물질과 생명체를 적재하고 그 공간에서 수시로 무령 변화가 발생합니다. 육체는 태어나 성장하여 사망하는 과정에 끊임없이 무령 변화를 일으키고 사계를 통하여 꽃 피고 열매가 열리고 수확하고 눈이 내리는 겨울을 지난 후 다시 봄을 맞이합니다. 이런 무령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체가 무엇인지 알 수만 있다면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겠죠. 바그너가 이런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준 겁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 여기에서는 공간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바로 지구,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며 그 공간에서는 에너지가 물질로 변한다. 물질의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해주는 것은 바로 시간이다. 뒤집어서 표현하면 공간의 무령, 물질, 인간의 육체는 모두 시간이 만들어주는 것이란다. 과연 시간은 어떻게 공간을 바꿀까? 라는 호기심을 가져볼 만하네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벌 것인지 아니면 돈에 힘들어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또한 시간이 공간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공간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요. 다시 간단히 정리해보면 시간은 에너지, 기운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이고 공간은 물질, 인간의 눈으로 확인 가능한 것들, 지구, 땅, 인간의 육체, 돈 등입니다. 바그너는 명백하게도 시간이 물질과 돈을 만들어낸다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간이 공간으로, 즉 에너지가 물질로 바뀌는지 살펴볼까요? 삼합운동이라는 것이 있죠. 잠깐 화면을 보실까요?
신자진 수삼합은 응축운동으로 만물을 수축하게 만듭니다. 해묘미 목삼합은 발산운동으로 만물의 성장을 촉진하죠. 인호술 화삼합은 분산운동으로 만물을 팽창하게 만듭니다. 사유측 금삼합은 수렴운동으로 만물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고대 사주팔자술에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서 생극 논리로만 의미를 살폈는데 우리가 삼합운동의 시공간 개념을 불어넣어 볼까요? 인오술, 인오술 삼합이 있습니다. 인오술 삼합의 경우 중국 고소에서 화국이라 설명하며 화기를 만들어내는 것에 포인트를 두기에 생극과 왕세를 따져야 하지만 절대로 생극 왕세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아니기에 반드시 시공간의 순환 과정으로 살펴야 합니다. 인에서 오를 거쳐 술로 시공간이 흘러갑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인오술 삼합을 통하여 시간을 공간으로 바뀌면서 에너지가 변화하여 육체와 물질, 재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이런 변화 과정을 살펴야 과연 재물이 만들어지는지, 재물을 낭비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오술 시작하여 중간 지점을 거치고 마침인데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시작하여 중간 과정을 거친 후 마감합니다. 삼합운동으로 설명하면 인에서 시작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이 오에서 결과물이 막 생겨나고 술에서 결과물을 얻죠. 이 과정을 누가 만들까요? 바로 시간이죠. 시간이 인에서 오를 지나 술로 가기 때문에 공간, 물질, 육체로 변한 것이죠. 인오술 어디에 시간이 있냐고요? 천간의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는 시간의 부호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인목을 먼저 볼까요? 인. 인 속에 병화라는 시간이 있네요. 오. 오 속에 병화와 정화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술. 술 속에는 정화의 시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오술은 병화의 시간이 정화의 시간으로 바뀌는 과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왜 바뀌는 걸까요? 그럼 병화와 정화가 인오술 삼합운동으로 무엇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병화는 이 물질을 부풀리려는 운동을 하며 인오술 화삼합의 분산운동으로 만물을 팽창하게 만듭니다. 이 정화는 열매를 딱딱하게 만들며 사유축 금삼합의 수렴운동으로 만물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병정의 시간은 인에 있는 이 극히 작았던 물질을 인오술 과정을 거쳐 술토에 가서 큰 물질로 바꾸어 놓습니다. 시간의 단위를 감안하면 인오술 삼합운동은 9일, 9개월, 9년에 걸쳐 이루어지죠. 삼합운동을 그 일의 흐름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인에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인에서 묘에서 실질 행동을 시작하여 오화에 이르면 결과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열심히 일했더니 손님들이 처음으로 생겨나는 시점이고 이 미신유를 지나면서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술토에서 은행에 저축합니다. 인에서 오를 거쳐 술에 이르는 동안에 계속 무령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때 시간은 어떻게 흘렀나요? 순차적으로 흘렀죠. 바로 이 순차적, 안정적 시간 흐름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시간이 뒤죽박죽 흐른다면 지구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은 생명을 부지하기 어렵죠. 시간이 뒤죽박죽 흐른다는 개념을 삼합운동에 대입해 볼까요? 화면을 잠깐 보시죠. 첫 번째는 인오술로 순차적으로 시간이 흐르고 두 번째는 오인술로 흐르네요. 세 번째는 술로 시작하여 인오 이렇게 흐릅니다. 이때 안정적인 시간 흐름을 보이는 것은 몇 번이죠? 당연히 1번이죠. 시간이 공간일을 순차적으로 흘렀다는 것 의미는 물질, 육체, 재물을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2번과 3번의 차이를 좀 볼까요? 2번의 경우는 시작도 없이 갑자기 오, 중간 지점에 끼어듭니다. 그러다 갑자기 인을 만나 다시 시작하더니 술로 갑자기 마감해버리죠. 이런 상황의 예가 무엇이 있을까요? 예로 친구가 옷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돈을 좀 투자하면 이윤을 주겠다고 해서 돈을 투자했는데
5가 되겠네요. 직접 옷장사를 하면 더 벌 것 같아서 직접 투자하여 장사하려고 계획하고 가게를 찾아다니다가 인, 힘들겠다 싶어서 포기합니다. 술. 3번의 경우를 볼까요? 3번의 경우는 어떤 일의 상태가, 재물의 상태가 마감되어서 더 이상 진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술, 원래 살던 땅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해서 인, 출발하고 오하에서 결과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 어때요? 시간과 공간의 변화 과정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이해하기 쉽게 사주의 문으로 살펴볼게요. 이민년 경술월 갑오일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개대운까지 탄탄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축대운에 월지 술토를 축술령하니 직업궁에서 변화를 요구하여 사업을 시작하지만 시작하자마자 파산하여 부모 소유 집까지 빚 갚는 데 쓰고 을유년 2005년까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인호술 삼합의 흐름이 인술오로 흐름이 바르지 못하죠. 하나만 더 볼까요? 갑진년 병인월 갑오일 갑술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여 금융기관에 근무하며 어머님께 엄청 효자이고 평탄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구조는 인오술로 시간과 공간이 바르게 흐르니 삶도 평탄하겠죠. 삼합의 운동 개념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박은어가 시간이 공간으로 변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는 시간이라는 에너지가 지구 위에 흐를 때 물질이 생겨나고 물형이 변화하기를 반복하는데 그 과정은 반드시 삼합운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박은어는 명리학의 삼합운동 과정을 설명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를 더 보실까요? 시간이 지구 위에 흐르면서 물질계에서 반응함을 표현한 그림이죠. 굉장히 철학적이죠. 만약 이런 과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생명체들은 모두 굶어 죽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먹는 것이 아니라 봄에 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하니까 가을에 수확하고 그것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삼합운동은 물질계의 생장세멸 과정으로 시간에 의해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약 지구에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면 물질이 생길 수 없죠. 이렇게 시간과 공간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리학은 이해하는 학문이지 외우는 학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장 이해가 어렵다고 외우려 하지 마시고 오늘 설명드린 삼합운동, 시간이 공간에서 변하는 것에 대해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부자사주를 설명합니다.